보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. 물론 보고 나서도 뭐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그분의 10년이고 저는 제 10년이 있고, 그러나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용납하기 힘들다,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여기 와서 봐주신 분들은 그래서 너무 고맙고, 그렇기 때문에 달라도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같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와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영화 아프고 슬픈 이야기인 건 맞고요. 하지만 저는 또이 우리의 영화가 되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라고 생각해요. 서로 손 내밀고 손 잡아주고, 그래서 이 우리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뭐 저도 동감인데요. 지금 영화 현 시장의 현실상 목화솜 피는 날 같은 영화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거의 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수준이겠죠라고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, 그리고 영화를 봐주신 분들, 피라미드의 정점에 내가 있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정말 많은 가지들을 뻗어서 22일 개봉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네. 이제 에필로그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, 굴곡이 많고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어쨌건 간에 우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. 그 희망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. 극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저희 무대를 정리하고 포토타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.